소리가 좀안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거제도의 원유진입니다. 저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유산을 받고, 강경화가 되어갖고, 지금 일하고 있는데, 유산 관계라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대요. 그래, 내가 2002년 6월 3일 가난 판정을 받았습니다. 입원 문제 일주일간을 탄식을 제거하고 수술과 간이식이 안 된다고 해서 간 동맥 화학 색성 시술을 간암이 아니고 색성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궁 속에서 심술을 타갖고 이를 색소를 하대요.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다가 혼수 상태가 와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. 중환자실에서 7일 동안에 깨어나지도 못하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래 10일 한 새벽에 한 4시나 돼서 얘는 아직 올 때가 됐다고 천국에서 나를 내놓고 했다고. 그래, 천국에서 일어났어요, 제가. 그래갖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. 불교계. 그래. 그래갖고 이제, 내가 또 10일 동안에 병원에 있었는데, 온몸이 완전 썩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몸 상태가. 그래, 이제, 깨어났는 한 3일은 환자실에서 누워 있다가, 내 도저히 이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교수님한테, 교수님이 좀, 환자실에 올려 보내주세요. 했는데, 그래, 올려 보내주더라고, 3일 막 있다가. 그래, 이제 3일 동안에. 그것은 이제, 그걸 하니, 호흡, 그래, 호흡. 호흡을 뽑아갖고, 숨을 못 숨겨라. 내가. 그래, 이제, 하다가, 이제,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, 관리공단에서 너무 입원을 오래 하면 안 된다 해서, 얘를 퇴원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오기에는 온몸이 막 말이 아니라, 죽은 상태인 사람이 집에 와갖고, 묵지도 못하고, 걷지도 못하고, 막, 그래, 내가 살기 위해서, 내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,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, 우리, 그대도 보면 근린공원이라고 있거든. 거기에 가서 한 30분을 기다시피 갔다가, 또 이제 또 30분 갔다가 하다 보니까, 누가, 왼팔을 한번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, 박동찬 회장이 유튜브에 이 왼발 걷기에 놓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박동선 회장님은 내 언니랑 참가지를 하나님이야. 우리 박동선 회장님이. 땅공개, 아이고, 한 시간 걷다가 걷고 왼발을 또 더 늘어나는 거 있지요. 그래, 내가 이제 한 작년에 또 1월달에 항암을 받으라 하더라고요. 아유, 교수님, 내 안 받을 겁니다. 또 죽어다 살아나게. 내가 왼발로 걷다가 갔나. 고마워. 의지력이 생기더라고. 힘이 생기고, 그렇게. 그러던 말로, 또 내가 색성 시술. 그것도 그냥 항암이 아니고, 심줄 사이로 5개를 다 올리는 거야. 내는. 그냥 항암을 갖고 색선을 올리더라고. 그래갖고, 그리 하다 보니까, 이제, 맨발을 걸어서 그러는가, 어떤 게 내가 일어나는 것이지요. 그래, 이틀 만에 퇴원을 해갖고, 가갖고, 내가 또, 산으로, 바다로, 막 걷다가, 또 이제, 걷다 보니까, 내 몸이 차츰차츰 좋아지래. 좋아지다 보니까, 작년 10월에, 한 2개월 만에 또 검사를 맡으러 갔더만, 정상을 얼추 돌아온다고 하면서 간이 수치가
덩어리가 쫄아 들어갔다 그래요. 얼마나 기분이 좋는고 저는 그도 못했어요. 그러다가 또 열심히 내가 100일 대상정도 이거는 6년은 내가 100일 대상정을 했다는 게 그래. 그래갖고 이제 한 작년 내가 1월 달에 올 1월 달에 들어갔다 3개월만 오라 3개월 이렇게 오라 하더라고요. 작년 1월 20일 날 내가 병원을 갔는데 그 이 간 수치가 너무 들어서 정상을 돌았다 그런 거 있지.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하루에 내가 3,000복을 들었어. 3만복을 그거 했다시피 아침에 새벽에 6시 20분부터 등록이 점심 먹고 아침 먹고 나면 바다로 또 산으로 저녁에 또 걷고 그리 하다 보면 내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. 지금 뭐 완전 함께 해다시피 하고 있어요. 그래 지금 우리 박주성 지회장님 이충구 부회장님을 저를 인도를 해 주시면서 산으로 바다로 내가 차가 없기 때문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존경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 글을 좀 많이 사례를 하는데 그만 간단하게 제가 그만 말씀을 드리는 회장님 사랑합니다. 아침마다 새벽에 글을 올립니다. 글을 올리고 그 제가 다 인용할 수가 없잖아요. 인용 안 하면은 전화가 와요. 회장님 제 글 왜 인용 안 해요? 자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치유되기 위한 그런 강렬한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여러 저기 회원님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저기 청원입니다.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.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난이 다 치유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 맨발로 걸으시면서 되게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한번 하나 주세요.